이란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초치했는데 이란 측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UAE에 적은 이란. 그러자 이란이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의 간섭, 평화 안정을 해친다라고 윤강영 주 이란 대사를 강력 초치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 핵 발전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어긴 거다라고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맞초치한 거죠. 우리 장병 경력 차원의 발언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의 발언이고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항의할 건 항의했습니다. 맞초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란 측의 항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일까요? 오해다. 오해 증폭시켜 문제 어렵게 만들 생각 양측 모두 없다. 이란에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 대화를 염두하냐. 오버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답변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친구 대신 적을 늘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꾸로 외교에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영업사원이라는데 이 정도 성과면 회사에서 잘려도 부당해고라고 어디 얘기도 못합니다. 미치고 팔짝들 노릇입니다. 야권의 비판이 단순히 대통령, 여당 흠집내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자, 전용기원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우리가 도어스태핑의 중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점은 저는 정말로 처음이라고 봤고 이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아, 또 기름값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란한테 우리는 사실 빚도 있죠. 8조 원의 대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의 부서 이란 측에서부터 굉장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앞으로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주적을 좋아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찍히면 모든 것이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란 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이 일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권까지 이 문제를 비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화시키는 순간 사실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 꼬일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외국에 순방에 나섰던 일들이고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거 좀 정치 공세장으로 끌어들인 일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외교부에서도 관련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 더 이슈가 확전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